고생했네. 집사람 나오네. 집사람은 기억함 좀 그러네. 집사람은 맞은데. 안사람 나. 안사람. 그럼 여기 바깥 사람, 그러니까 어려나. 바깥 사람이고 나는 안사람이고. 네. 고맙습니다. 그래도 맨날 오신 분이 정겹지. 오다 말다 하는 사람보다. 우흐미리 고마워요.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고맙습니다. 지방 갔다 오느라고. 왜 안 오시나 했다니까요. 맨날 오다가 안 오니까 또. 그러죠. 맨날 보이던 분이 안 보여. 뭔 일 있나 걱정되죠. 예? 그러죠. 궁금하죠. 어디 아프신가. 그러기도 걱정되고. 그런 거지 않으면 이상하게. 아니 아르비니도 픽사리 할 때. 네. 표정 보고 내가. 왜요? 픽사리로 가서 표정이 막 이러고 그거. 아예 한마디로 귀여워 죽겠어. 귀여워요? 무슨 그런 모습 못 보네. 세상 뭐 볼 때만 보는 그런 표정이 나와요. 민망하니까. 남의 집사람한테 그게 아니야. 뭐라고요? 남의 집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잖아 지금. 희약가시야. 우리 브라이튼 봐도 이런 표정 못 봤을 건데. 그지? 못 봤지?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. 민망하니까. 진짜 색소폰은 못해도 갖고 나와야 돼. 아 계속 해야 돼.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. 진짜 하루도 연습 안 하면은요 예, 틀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학원 선생님한테 DJ 욕 못한다고. 보니까 그래요. 잘 부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안 들릴 거예요. 근데 영포한테는 응? 삑사리가 나야 돼. 삑사리가 나야 돼요? 안 나면 그 표정. 내 삑사리 나도 이제 표정 그런 표정 안 지어야지. 뻔뻔하게. 이제 한 번은 꼭 나더라고요. 그래도 아니, 연습한 거. 모르는 사람 삑소리 나는지 뭔 소리 하는지.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. 그대로 들으면 돼. 그래요. 그러면은 그 눌러놓은 거 뭐 못 눌러놨지? 어 그래 네, 연습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. 공연 멘트에 뭐라고 얘기하다가 요즘은 삑사리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다고. 아 그래, 제가 그랬어요? 삑사리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어요? 아무래도 그때 그분이 오셨나봐요. 내가 한 말도 기억이 안 나네. 그래요 저도 네, 공연하다가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. 네, 그럴 때는 진짜 내가 그때는 진짜 잘하고 있고 그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보통 내 진짜 갖고는 그런 말 못해요. 소심해갖고. 그러면 한 곡 올려받도록 하겠습니다. 허영란 씨의 날개라는 노래. 어려워요. 세서 부는 것도 힘들지만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. 그 노래 어려운 노래. 불러볼게요. 이쁘게 봐주세요.
나온다 오늘은. 네, 아 여기 오늘 이거 리드를 바꿨더니 소리가 이쁘게 잘 나네. 자 그러면은 한 곡 더 갑시다. 연습했던 노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그 노래 한번 해보려고요. 그거죠? 뒤에서만 연습해봤지 앞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근데 오셨으니까 안 들어봤던 노래를 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좀 감성이 되는 노래. 이미승 노래. 제가 한 번씩 부르기도 했는데 이게 색소폰도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제가 가인을 한번 연습을 하려고 그랬어요. 가인은 아직 내 솜씨로는 아직 못 들어가겠더라고요. 그래도 나중에 좀 더 많이 배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충분해요? 아니에요. 모두 다 1년, 2년은 배워야 그게 될 것 같아요. 중간에 삐끼리 한번 내야 돼요. 일부러라도. 예? 일부러라도 삑소리 한번 내야 된다고. 삑소리를 일부러라도 내야 된다고요? 너무 잘해도 안 되죠? 그래야 우리 영등포님이 좋아한다. 아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그거를 영등산 그게 좋구만. 뭐야 용두산? 알겠어요. 그거는 이거 하고 용두산 한번 보여드릴게. 용두산 이가 제일 잘해요. 그게 제일 나요. 저도 듣기에 영등포의 밤을 연습해서 한번 영등포의 밤을 그 전에 한번 저기 우리 낙가방님이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그지? 그 노래 그게 누구 노래죠? 오기택이가 부른 영등포의 밤도 옛날 노래. 네, 오기택 그 가수님 이름만 들어도 내가 사디가 발바들리네. 영등포라고 부르지 말고 서울맨이라고 하세요. 왜냐면 예전에요 제가 해남에 오기택 가요제를 한 두 번인가 나가는 예선제를 가요제 오기택 가요제를 두 번인가 예선을 봤는데요. 두 번 다 떨어져갖고 그냥 오기 될 때 얘기만 들어도 내가 손이 발발 걸려요. 그러면 가보자. 내 안에 사람 가보고 그걸 한번 해볼게.